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몇 페이지냐 하면은 페이지 247페이지 묶권 대리죠. 묶권 대리는 중요하게 좀 중요하고 까다롭게 느껴지시는 부분인데 좀 기본 틀을 좀 확실하게 완성을 하시고 그러고 나서 내용을 좀 숙지하시는 순서대로 하셔야 되거든요. 자, 생각을 해보죠.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을이 집꽃도 아닌데 병과 만나가지고 병과 매매 계약을 하면 요 갑을 우리가 본인이라고 하고 병을 상대방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어떻게 을이 갑의 땅을 팔아먹었느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의 소유라고 직거라고 하면서 팔아먹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 갑게 맞는데 내가 대리인이야. 대리인이라고 현명하면서 팔아먹을 수가 있겠죠. 만약에 을이 갑의 대리인이라고 현명을 했는데 실제로 을에게 대리권이 있다면 이게 뭐가 되냐면 유권 대리가 되고요. 실제로는 을에게 대리권이 없다면 이게 뭐가 되냐면 무권 대리가 되는 거죠. 따라서 무권 대리란 뭐냐 하면 대리인이라고 현명을 했지만 대리권이 없는 경우가 무권 대리입니다. 만약에 대리인이라고 현명하지 않고 자기 소유라고 하면서 팔아먹었으면 이건 그냥 단순히 남의 물건을 팔아먹은 타인 소유물의 매매가 되고요. 따라서 무권 대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리인으로서 현명을 해야 된다. 꼭 가져가셔야 돼요. 최근에 여기서 지문을 많이 만들어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권 대리란 대리인이라고 현명을 했지만 대리권이 없는 경우가 무권 대리다. 따라서 무권 대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리인으로서 현명을 해야 된다. 꼭 기억해 두시고. 그다음 요 무권 대리가 둘로 나뉘어요. 협의, 좁은 의미의 무권 대리와, 그 다음에 표현 대리로 나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둘다 대리권이 없는데 대리인이라고 현명해서 팔아먹었다는 점에서는 무권 대리인데, 뭐가 다르냐면, 누가 원칙적으로 책임을 지는지가 다르죠. 만약에, 을에게 대리권이 없기 때문에, 무권 대리인이 책임을 부담해야 된다면 협의의 무권 대리라고 하고요. 을에게 대리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본인에게 책임이 기속되게 되면 이걸 우리가 표현 대리라고 합니다. 따라서 표현 대리라는 것은 예외적인 건데 무권 대리인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예외적으로 본인 갑이 책임을 져야 되는 무권 대리가 표현 대리예요. 따라서 기본적으로 두 가지는 누가 다 책임을 지는지만 다르고요. 나머지 것은 둘다 뭐죠? 공통인 거죠. 따라서 둘다 무권 대리이기 때문에 첫째, 본인은 둘다 무권 대리 행위로서 추인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둘다 무권 대리이기 때문에 상대방은 둘다 추인 여부에 대해서 최고할 수도 있고 철회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입니다. 자, 원칙인 협의의 무권 대리부터 틀을 좀 잡아보면, 자, 이런 문제죠. 요, 을과 병이 매매 계약을 했는데, 요 매매 계약 효과가 갑에게 발생하려면, 을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대리권이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을에게 만약에 대리권이 없다면, 요 매매 계약 효과가 갑에게 발생하지 않으니까, 결국 병은 갑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원칙적으로 을에게 책임을 물게 되는데 책임의 내용은 이행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바로 손해배상을 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는데 물론 이행을 청구할 것인지 아니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인지는 누가 선택하게 되냐면 상대방이 선택하게 되고요. 또 을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이유로 을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상대방은 선의이고 무과실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무권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이 선의고 무과실이라면 무권대리인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자 무권대리인에게 이러한 책임이 발생하기 위해서 고의나 과실은 필요가 없어요. 일종의 뭐죠? 무과실 책임이죠. 다만 무권대리인에게 반드시 뭐는 있어야 되냐면 행위능력은 있어야 돼요. 따라서 만약에 을이 제한능력자라면 병은 을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원칙적 흐름인 거죠. 다시 일로 와서 자 다시 말하면 이 매매계약 효과는 본인에게 발생하지 않아요. 따라서 본인은 을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질 필요 없다, 신경 쓸 필요가 없는데 신경 쓸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이 한 1억 정도 받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이 토지를 을이 대리권도 없으면서 병과 만나가지고 1억 5천에 매매 계약을 했다면 웬떡인가 싶겠죠? 따라서 본인은 이러한 무권 대리행에 대해서 추인할 수 있어요. 첫째, 갑이 추인하기 위해서는 병이나 을로부터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요. 추인은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단독행위고요. 추인권은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형성권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효과인데 소급효가 있습니다. 본인이 추인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무권 대리시로 소급해가지고 본인에게 효과가 발생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좀 까다롭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추인의 상대방이죠. 추인은 누구한테 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병 상대방에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겠지만 을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할 수도 있고요. 또 만약에 병에서 정으로 권리가 넘어갔다 승계인이 있다면 승계인도 추인하는 것이 가능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다만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모르는 선의 상대방에게 추인했다는 사실을 가지고 주장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상대방에게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무권대리인에게 할 수도 있고 승계인에게도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 추인을 무권대리인에게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모르는 선의 상대방에게 뭐 하지 못하죠? 대항하지 못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상대방은 병이죠. 뭘 할 수 있느냐? 첫째, 체고할 수가 있습니다. 뭘 체고하게 되냐면 추인 여부를 체고하게 되고요. 최고 기간 내에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이때는 뭐한 것으로 확정이 되냐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확정이 되기 때문에 이때 병은 을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되겠죠. 하나 조심할 것은 이 최고는 선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악의 상대방도 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또 상대방은 없던 거로 하자 철회하는 것도 가능한데 이 철회는 선의의 상대방만이 할 수 있고요. 악의 상대방은 철회할 수 없고 철회라는 것은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효과 발생을 막는 거니까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만 할 수 있겠죠. 따라서 본인이 추인하기 전까지만 철회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이 부분이죠. 자,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모르는 선의 상대방에게 뭐하지 못해요? 대항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갑이 을에게 추인했다면 원칙적으로 병은 뭐하지 못해요? 철회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철회는 언제까지 할 수 있죠? 추인 전까지 할 수가 있는 거죠. 다만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모르는 선의 상대방에게 뭐하지 못해요? 대항하지 못하니까 병이 그 사실을 모른다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면 여전히 철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미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미 추인했다면 상대방은 철회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철회는 추인 전까지만 할 수가 있으니까요. 다만 이 추인을 누구한테 했어요? 무권대리인에게 했다면 그 사실을 모르는 선의 상대방은 여전히 철회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에는 선의 상대방에게 뭐하지 못해요? 대항하지 못하니까요. 여기까지 정리하면 다 끝난 거죠. 일단 협의 무권대리를 정리한 건데 한번 교재를 좀 보죠. 자, 248페이지 오시면 가 본인은 추인할 수 있다. A. 추인의 성질. 추인은 단독행위고 추인권은 형성권이다. B. 추인의 방법.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말로 하든 문서로 하든 어떠한 방식도 상관이 없고요. 특히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 할 수가 있다. 우측에 C. 추인의 상대방은 제한이 없다. 상대방이 갈 수도 있고 무권대리인이 할 수도 있고 승계인에게도 할 수 있지만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모르는 선의 상대방에게 뭐하지 못하죠? 대항하지 못하고요. 나 추인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추인을 거절할 수가 있는데 넘겨보시면 판례가 나오거든요. 중요한 판례는 아닙니다. 이게 결국은 묵시적 추인과 관련된 판례인데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될 것은 251페이지 무권대리에 뭐가 나오죠? 상속 문제가 나오죠. 자, 한번 생각해 보죠. 자, 갑이 소유하고 있는 요 A 토지를요, 을이 대리권도 없으면서 대리인이라고 현명을 해가지고 병가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갑을 우리가 본인이라고 하고 을을 우리가 상대방이라고 하잖아요. 자, 이것의 특색은 뭐냐면 요 갑이 을의 아버지고 을이 갑의 아들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갑이 돌아가시면 을에게 뭐가 이루어지냐면 상속이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을은 원래 무권대리인이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본인의 법적 지위가 승계되기 때문에 본인이기도 한 거거든요. 이랬을 때 을이 자신의 본인의 지위를 이용해가지고 추인을 거절할 수가 있느냐 아니면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느냐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신의 성실의 원칙상 인정되는 금반원의 원칙 때문에 을은 더 이상 추인을 거절할 수도 없고 무효임을 주장할 수도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금반원의 원칙이 뭔가요? 반대되는 언행이 금지된다는 얘기잖아요. 을은 명백히 아버지가 생전에 계실 때는 매매계약했다 팔겠다고 해놓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안 팔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히 반대되는 언행이기 때문에 뭐가 됩니까? 금지가 되고요. 따라서 병은 확정 등기라며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이런 거죠. 오히려 갑이 본인이고 을이 무권대리인인데 대리권도 없이 갑의 토지 소유 갑의 소유 토지를 병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했는데 달라지는 건 뭐냐면 을이 오히려 아버지고 갑이 아들인 경우도 있겠죠.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대리권도 없으면서 아들 땅을 팔아먹은 거예요. 근데 이 경우에 을이 돌아가시게 되면 을에서 갑으로 뭐가 이루어져요? 상속이 이루어지게 되었기 때문에 갑은 원래는 본인이었지만 이제 뭐이기도 한 거죠? 무권 대리인이기도 한 거잖아요. 이랬을 때 갑이 본인의 법적 지위를 이용해가지고 추인을 거절할 수가 있느냐 무효임을 주장할 수가 있느냐 가능하다. 이게 판례 입장인 거죠. 자, 왜냐하면 어차피 얘는 반대되는 언행이 아니죠. 갑의 입장에서는 갑은 아버지가 생전에 계실 때도 팔겠다고 한 바가 없었던 사람이니까 이제 와서 추인을 거절한다 안 팔겠다고 하는 것은 반대되는 언행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죠. 그럼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무권대리인이 본인의 법적 지위를 상속한 경우에는 추인을 거절하거나 무효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 왜요? 신의 성실의 원칙상 인정되는 금반환의 원칙이죠. 이에 반해서 본인이
무권대리인의 법적 지위를 상속한 경우에는 추인을 거절하는 것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생존해 계실 때도 팔겠다고 하지 않았다면 반대되는 언행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 두 가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번 상대방의 효과에서 가 상대방의 채무권 넘겨보시면 상대방의 철회권이 나오죠. 요거죠. 상대방은 선악불문하고 채고할 수 있다. 뭘 채고하는가? 추인 여부를. 채고기간 내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하는 것으로 확정이 된다. 또 상대방이 악이면 안 되지만 선의 상대방은 철회할 수가 있는데 언제까지 할 수 있죠? 추인 전까지 할 수가 있다. 조심할 것은 본인이 추인했다면 더 이상 철회할 수 없지만 그 추인을 무권대리인에게 한 경우에는 선의 상대방은 여전히 철회하는 것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에 그 사실을 모르는 선의 상대방에게는 뭐하지 못하죠? 대항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그 다음 3번 무권대리인은 상대방의 책임이죠. 요거죠. 무권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이행을 청구하거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죠. 교재 보신 요건이 굉장히 복잡하게 나와 있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C. 상대방은 뭐 해야 됩니까? 선이고 무과실해야 된다. D. 무권대리 뭐가 있어야 됩니까? 행위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E. 무권대리인의 고의과실은 요구하지 않는다. 꼭 기억해 두시면 되고 우측에 맨 위에 책임의 내용은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본인과 무권대리인과 관계인데 추인하기 전에면 본인에게 아무런 효과가 없으니까 갑과 을은 아무 사이 아니다. 다만 본인이 추인하게 되면 무권대리시로 소급해서 본인에게 효과가 기속되니까 이제 갑과 을의 사이에 관계가 만들어지는데 뭐가 되냐면 사무관리가 된다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단독행위 무권대리인데요. 일단 단독행위 무권대리는 무효입니다. 특히 1.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무권대리는 항상 무효예요. 자, 근데 단독행위가 뭔가요?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잖아요. 근데 만약에 단독행위를 하면서 굳이 받을 필요 없는 동의를 받아서 했거나 아니면 동의를 해줬다면 형식은 단독행위지만 실질은 무엇과 다름이 없죠? 계약과 다름이 없는 거죠. 따라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는 무효다. 다만 동의를 받았거나 동의를 해준 경우에는 실질이 계약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계약의 무권대리에 관한 민법 규정이 준용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자, 254페이지 오시면 예제 문제가 나오죠. 풀어오면 254페이지죠. 계약에 관한 무권대리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번 볼까요? 무권대리에게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X죠. 소급표가 있죠. 무권대리 행위를 본인이 추인하면 무권대리시로 소급해서 유효하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네. 그 다음에 3번 표현대리죠. 자, 다시 한번 보면 표현대리란 뭐냐면 무권대리인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무권대리가 표현대리다. 예외적인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표현대리가 성립되려면 무권대리야 되니까 반드시 대리인으로서 현명을 해야 된다. 대리인으로서 현명하지 않으면 무권대리도 아니므로 표현대리가 될 수 없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표현대리가 성립되게 되면 본인이 책임을 지는데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과실 상기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표현대리도 무권대리 일종이기 때문에 본인이 추인할 수 있고 상대방은 채고할 수 있고 철회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아무튼 표현대리는 뭐 일종인 거죠? 무권대리 일종인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무권대리인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예외적으로 본인이 책임을 진다는 말은
본인에게 책임을 귀속시킬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대리권 수여의 표시입니다. 자, 이런 얘기했죠.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주지도 않고 병한테 을이 내 대리인이야 대리권을 줬다고 표시를 했다면 서로 을에게 대리권이 없더라도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거 우리가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들이라고 하고요. 요건은 첫째 대리권 수여의 표시를 해야 한다. 요거는 의사표시가 아니라 관념의 통지인데 꼭 대리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필요는 없다. 대리권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대리권 수여의 표시다. 갑이 병에게 을이 내 대리냐라고 말하면 당연히 대리권 수여의 표시인데 뭐 을이 우리 회사 영업부장이야 을이 우리 회사 상무야 와 같은 대리나 명칭을 써지 않았지만 대리권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면 이것만으로도 대리권 수여의 표시가 되고요. 요건은 상대방은 뭐 해야 되냐면 선의이고 무과실이어야 한다. 그 다음에 주의하실 것은 대리권 수여의 표시라는 말은 수권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수권행위는 뭐에만 존재합니까? 임의대리에만 존재하니까 임의대리에 대해서만 성립되고요. 법정대리에 대해서는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되지 않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죠. 가지고 있는 권한을 넘은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본인이 책임을 지게 돼요. 다시 말하면 대리인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넘었고요. 상대방이 그 사람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존재한다면 서로 그에게 대리권이 없더라도 본인이 책임을 지게 되는데 이게 뭐죠?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 따라서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가 되려면 권한, 기본 대리권이 존재해야 된다. 어떤 기본 대리권이 되느냐? 종류 불문이죠. 뭐라도 상관이 없다. 뭐라도 상관이 없으니까 외울 건 아니겠죠? 그 다음에 넘은 행위를 해야 되는데 넘은 행위도 종류 불문이다. 따라서 원래 가지고 있던 대리권과 실제 이루어진 행위가 유사할 필요는 없고요. 전혀 이질적이라도 상관이 없고요. 거기다가 상대방에게는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것에 대해서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되는데 정당한 이유가 뭐냐? 선의이고 무과실을 의미한다. 그러면 상대방이 선의이고 무과실해야 되는데 언제 선의이고 무과실해야 되느냐? 대리 행위시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대리 행위 시에 선의 무과실이라면 나중에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더라도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가 성립되고요. 물론 이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는 임의대리, 법정대리 모두 적용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대리권 소멸의 표현들인데 무슨 말이냐면 대리권이 소멸이 됐어요. 그 소멸됐다는 사실에 대해서 만약에 상대방이 선의이고 무과실이라면 그 사람에게 대리권이 소멸됐더라도 그 사람의 대리권이 없더라도 본인이 책임을 지게 되는데 이게 뭐죠? 대리권 소멸의 표현들인 거죠. 다 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만 추가한다면 첫째, 이러한 표현대리가 성립되기 위해서 무권대리 직접 행위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대리인이나 사자를 통해서 행위라는 경우에도 표현대리가 성립되게 됨을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표시된 것을 넘으면 이제는 뭐로 바뀌냐면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로 바뀌고요. 소멸된 것을 넘으면 이제 뭐로 바뀌냐면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로 바뀐다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퍼펙트합니다. 그럼 뭐죠? 끝인 거죠. 자, 교재 보시면 255페이지
1. 대리권 수여에 표시한 표현들이죠. 의 나와 있고, 요건. 가. 수권 사실의 통제. 대리권 수여에 표시를 해야 되는데, 요거는 의사표시가 아니라 관념의 통지고요. 넘겨보시면. 그 다음에 판례가 나오는데, 판례는 뭐냐면, 꼭 대리인이라는 명칭을 써야 되는 것은 아니다. 영업부장이다, 상무다와 같은 대리권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명칭이나 직함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대리권 수여의 표시다. 박스미스 나번 표시된 대리권 범위 내에서 행위를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표시된 것을 넘으면 이제 뭐로 바뀌니까요? 관할 없는 표현들이가 되니까요. 그 다음에 다번 음역고 라번 상대방은 뭐 해야 됩니까? 선이고 무과실해야 되고 효과 본인이 책임을 지고요. 서로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뭐할수 없죠? 과실상계할 수 없다.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적용 범위는 임의 대리에만 적용되고요. 법정들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데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죠. 요건에서 가 기본 대리권이 존재해야 되는데 뭐라고요? 종료 불문이거든요. 따라서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 공법상 대리권이든 뭐 부부간의 일상 대사 대리권이든 표현 대리권이든 복 대리든 공동 대리든 뭐 따지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고 넘겨보시면 4번 대리인이 그 권한밖에 행위를 해야 된다는 말은 가지고 있는 권한을 넘어야 되거든요. 내용은 뭐겠습니까? 종류 불문. 원래 가지고 있는 대리권과 유사할 필요는 없다. 전혀 이질적인 행위라 상관이 없고요. 4번 상대방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뭘 말하죠? 선임부과실을 말한다. 그럼 표제는 판례는 뭘까요? 대리 행위시를 기준한다. 따라서 대리 행위할 당시 선임부과실이었다면 나중에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더라도 권한을 넘는 표현들에 성립되고요. 효과 누가 책임집니까? 본인이 책임지고 과실상계할 수 없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적용 범위는 그냥 특별한 거 없어요. 임의 대리, 법정들이 다 적용된다. 이 정도만 격려하면 되겠죠. 그다음에 넘겨보시면 대리권 소멸의 표현들이죠. 있던 대리권이 소멸되고 상대방이 선의이고 무과실이라면 본인이 책임을 지게 되고요. 물론 대리권 소멸의 표현들이는 임의 대리, 법정들이 따지지 않고 적용됩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요세 가지 표현 대리는 무권 대리인이 직접 행위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복 대리인이나 사자를 통해서 행위를 한 경우에도 표현들이 성립된다. 세 가지의 공통적인 내용인 거죠. 그다음 우측에 보시면 3번 본인과 표현들의 관계는 특별히 설명드릴 게 없어요. 하단에 보시면 표현들의 효과에서 1. 본인이 표현들을 주장할 수가 있는가? 자, 생각해 보자고요. 본인이 표현들의 성립을 주장한다는 말은 본인 스스로 뭐 하겠다는 얘기죠? 책임지겠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표현들도 무권대 일종이기 때문에 책임지고 싶으면 뭐 하면 그만이에요? 추인하면 그만인 거죠. 따라서 우리 통솔은 본인은 추인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표현들에 성립됐음을 주장할 수는 없다는 것이 우리 통솔적 견해이고요. 그다음 넘겨보시면 무권대리로서의 효과. 자, 표현들이도 무권대리 일종이기 때문에 본인 측에서 추인할 수 있고 상대방은 최고할 수 있고 철회할 수가 있다. 다만 조심할 것은 누가 책임을 지는지는 다르잖아요. 따라서 이런 지문은 X가 됩니다. 표현들이도 무권대 일종이므로 무권대리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X. 뭐는 다릅니까? 누가 책임을 지는지는 다르기 때문에 표현들이가 성립된다면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고요. 무권대리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본 항의 문제 풀어볼까요? 1번 옳은 것을 찾는데. 자, 일단 우리가 이런 말씀 제가 참 많이 드려요. 모든 책임은 유효함을 전제한다는 거죠. 만약에 을과 병간의 매매가 반사회적에서 무효다. 이런 거 따질 필요 없는 거예요. 또 을과 병간의 매매가 강행복귀 위반으로서 무효다. 이런 거뭐 하잖아요. 따질 필요가 없는 거죠. 따라서 1번 대리행위가 강행복귀 위반하여 무효이더라도 표현들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X죠.
왜요? 책임 발생하지 않습니다. 2번, 표현대리가 성립했어요. 그러면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 상계할 수 없으므로 과실 상계 법률을 유추 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맞네. 답은 뭐죠? 2번인 거죠. 3번, 표현대리는 뭐의 일종입니까? 무권대리 일종이죠. 개념이 다른 거죠. 따라서 3번, 유권대리 주장 속에는 무권대리 속하는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맞는 질문이죠. 4번, 대리권 소멸의 표현대리 관한 규정은 법정 대리인의 대리권 소멸에 관하여 적용되지 않는다. 이 3번 X제그죠? 유권, 표현대리는 뭘 찍습니까? 무권대리를 찍으니까 X고. 4번도 뭐죠? X죠. 왜냐하면 임의대리에만 적용되는 것은 대리권 수요의 표시에 의한 표현들이고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나 대리권 소멸의 표현들이나 임의대리, 법정대리 모두 다 적용되니까요. 5번, 대리권 소멸로 선임된 복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대하여는 대리권 소멸의 표현들이가 성립될 수 없다. X죠. 왜요? 무권대리인이 직접 행위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복대리인을 통해서 행위를 한 경우에도 뭐가요? 표현대리가 성립되니까요. 2번 문제입니다. 갑의 대리는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현명했네요. 그 권한 내에서 병가 갑 소유 건물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중 갑과 병사의 매매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는? 자, 1번입니다. 자, 대리는 행위 능력자일 필요는 없지만 반드시 의사 능력은 있어야 되므로 1번. 을이 의사 무능력 상태에서 병가 계약을 체결했다면 무효가 되는 거죠. 2번, 을과 병사의 통정어의 표시 무효고요. 3번, 을이 대리권을 남용했어요. 그러면 원칙적 유효하고 유권되지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이기 때문에 병의를 안 경우 무효죠. 4번, 갑이 을과 정으로 하여금 공동대리를 하도록 했는데 을이 단독으로 의사결정계약을 하였고 병이 이러한 제안을 알았다면 공동대리 제안을 위반이니까 무권대리고요. 상대방이 악이라면 표현대리가 성립될 수는 없네요. 5번, 을의 대리권이 소멸하였으나 이를 과실 없이 알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하고 병의 갑에게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한 경우입니다. 자, 일단 대리권이 소멸됐고요. 상대방이 뭐예요? 선이고 무과실이라면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대리가 성립되고요. 따라서 표현대리는 본인 입장에서는 유효한 것이니까 답은 5번이 됩니다.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의 때 무효와 취소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